3,000명이 넘는 살아있는 인간을 희생시킨 생체실험 부대 731. 중국에선 지금 731 부대를 비롯한 후 일본군이 개발한 200만 개의 독가스탄이 발굴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천여 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에이즈 사건을 몰고 온 전 731 부대원들의 커넥션.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은 731의 만행은 오늘 역사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중국 하얼빈을 휘둘러 흐르는 송화강. 지금 이곳인 731 부대가 남긴 만행의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74년 12월에 在佳木斯船坞进挖泥的时候，将炮弹进入船上那个泥泵里。我们在拆泥泵的时候，将那个手就沾染了那个毒气，就要烂。后来这头也开始那个滴那个水呢，也进行起泡，也是烂。 당시 리 찬 씨는 팔의 살이 전부 녹아내렸었다. 두 번의 큰 수술을 거쳤어야 그의 팔은 제 모습을 찾았다. 폭탄을 발견한 지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이제 대约 3시간 이후. 리 찬 씨와 같은 현장에서 731 부대의 독가스탄을 발굴하다 사망했다는 고 리천 씨 씨. 리천 씨가 사망한 것은 9년 전의 일이다. 독가스에 노출된 그는 발목부터 뼛속 깊숙이 썩어 들어가 이후 10여 년을 고통 속에 살다 죽어간 것이다. 이분이 남편입니까? 1月03일 去世 照那照片这是他那个在 这还不是说是临危前呢，这是在88年，全没有了，就这么的照一个照片拿起，您看一看能不能治。 일본 침략 시기에 남겨놓은 그 생화학 폭탄에 의해서 로이스 가스와 계자 가스가 발생해서 중독이 됐다. 남편이 죽은 뒤로도 리천 씨의 부인은 독가스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를 간호하던 딸에게 그 고통이 대물림된 것이다. 比较瘦的这个形状，在胃手伸出看看手。你看看现在脚，我一瞅他那脚，跟他爸爸脚开始是一样一样的。再严重，这回在医大，这是住医院03、05天呢，回来还缓解缓解。之前原起这脚都是紫色。 这在医大住院，昨天才出院，一号才出院。你看看脚，看看手，一气这些年始终没平缓，我没有一天不哭不掉眼泪的。我怕我孩子再这样，像他爸爸似的。我一瞅他那脚，给解脱不了啊！我说我恨谁呀？我要不叫那个这咱说话好像不好听，我不叫小日本鬼子把我坑的，我绝不会死亡啊！我这还没活够呢，我才多大岁，死那还不到60岁呢。 我没活够啊！我这脱离人间了，我把你们娘们都坑了，那就是哭啊，哥呀！最后完，我闺女又这样，你说我这心能咋样？ 아버지로부터 전염된 그녀는 온 몸이 진무고 있다. 아버지가 죽음에 이른 과정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것이다. 一直到深圳啊。 아버지 간호를 많이 했어요? 之后父亲那个阶段是得病了吗？脚是从我父亲开始那阶段得的。 바로 그때부터 시작했대.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상처가 지금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最严重的时候是什么时候开始呢？最严重的是前年住回医院，前年脚踝大就住了前年的时候，2、3年부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不是突然的吧，是慢慢的吧？不是突然的。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처음에는 어디부터 이게 그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요. 손발 카이스는 중지어 카이스. 발부터 시작. 그 다음에는. 나오는. 나오는 산신, 토이 신신. 다리 몸. 74년 사고가 날 당시 리천 씨는 건강한 40대였다.
하지만 59세로 생을 마감하던 때 그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수척해졌고 두 다리는 모두 썩어버렸다. 731 부대에 남아있던 독가스 폭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순징 샤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올 8월에 있을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996년 3월 12일 날 배상 청구. 그간 부핑 박사는 중국 내 독가스탄의 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약 2,000명. 독가스에 노출된 부위는 대개 진무르기 시작하면서 피부병과 같은 각가지 증세로 번져갔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될 수 있는 단순한 피부병들이 아니었다. 뒤늦게 드러난 독가스탄의 폐해로 731 부대의 만행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731 부대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화학 부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731 부대가 독가스 실험을 할 때면 화학 부대가 거기에 가담했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썼던 화학 무기가 전쟁 뒤에도 중국 땅에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독가스탄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난 91년. 퇴각 직전 일본군들이 중국 내에 다량의 독가스탄을 파묻었다는 것이다. 독가스탄이 묻힌 곳과 그 위험성이 세상에 폭로된 것은 옛 관동군 화학부대원 다카시 마사오의 고백에 의해서였다. 그의 뒤늦은 양심 선언을 계기로 중국 영토 내에선 대대적인 독가스탄 발굴이 시작됐다. 독가스탄은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가 70만 개. 그러나 독가스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그 숫자가 200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가스탄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묻혀 있었다. 뒤늦은 발견이 의아스러울 만큼 아무렇게나 방치된 70만 개의 녹슨 독가스탄을 발굴하면서 중국인들은 독가스의 위협 앞에 노출된 것이다. 731 부대가 있던 흑룡강성의 경우 독가스탄이 발견된 지역은 6곳, 대부분 731의 지대가 있던 곳이다. 독자적인 전쟁 수행 권한을 가졌던 관동군 내 731의 지대장들은 부대장 이시 중장의 명령 체계 아래 방대한 조직망으로 독가스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가스탄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곳은 흑룡강성과 호남성. 43년 전쟁 시 일본군이 호남성 창덕에서 독가스를 썼던 지역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일본이 호남성 전 지역에서 일반적인 폭탄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진 독가스탄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흑룡강성에만 300명 정도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본은 독가스탄을 사용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이고 인체 피해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93년 세계 129개국이 참가한 화학무기 금지 협정이 시작되면서 독가스탄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밀린 일본은 95년이 돼서야 중국 내 독가스탄을 조사했다. 일본의 중국 현지 조사는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중국 내 70여만 개의 독가스탄은 과거 일본군이 남긴 것임을 일본 외무성은 확인했다. 화학무기 금지 협정에 따라 일본은 10년 내에 중국 내 독가스탄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 화학무기 금지 협정이 발효되면서 일본이 독가스탄을 처리하는 데 들여야 할 비용은 3조 6천억 원. 거기에 피해자 2천여 명의 배상 문제까지 보태져 과거 대동아 성전을 부르짖던 전쟁 세대의 빚은 오늘 일본 정부의 어깨 위로 옮겨졌다. 독가스탄과 731 부대의 관계가 처음 폭로된 것은 지난 84년 도쿄에서였다. 간다 고서점 거리에서 우연히 발견된 한 권의 책이 731 부대의 독가스 실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작성 자료の中にありますが, 731 부대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들을 모은 극비 문서. 731의 내부 문서로는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것이다. 이 문서는 독가스 실험에 관한 것입니다. 731 부대는 관동군 화학 부대였던 516 부대와 연계해서 독가스 실험을 한 것이죠. 이것은 마루타들의 번호인데 14명의 마루타들을 실험한 것입니다. 마루타를 묶어두고 이 방향으로 독가스탄을 쐈습니다. 피부나 눈, 호흡기와 소화기 등의 변화를 독가스 농도에 따라 몇 시간씩 관찰을 했는데 5일이나 늦어도 7일 만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곳에서 도망치려는 마루타들이 있었는데 철문을 잠그고 밖에서 단추를 눌러 독가스를 뿜는 장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731 부대의 독가스 실험은 이후 양심 선언을 한 바 있는 전 731 부대원의 자서전에 그 윤곽이 드러나 있다. 세균을 연구하다 부대장 이시이의 운전병으로 차출됐던 코시 사다오. 이시이의 곁에서 주요 실험들을 목격한 인물이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아모리. 여기다. 흩어진 농가들 사이에 허름한 단층집에서 코시 사다오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었다. 50여 년 전 운전병 시절의 사진으로 남아있던 코시 사다오. 731部隊におりました。で、731部隊と石田隊長について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んです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 731部隊のことについては何もインタビューしたくないんだけれど。 코시 사다오는 점차로 인터뷰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인 앞엔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는 그에게 취재팀은 설득을 거듭했다. 대부분 동상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영하 50도에서 몇 분이 지나면 얼어 죽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시기였죠. 그 가운데 독가스 실험은 제가 모두 직접 카메라로 찍었는데 독가스를 터뜨리고 몇 분 후에 죽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모스는 전차 안에서 마루타들의 몸에 전기 코드를 연결한 다음 독가스탄을 터뜨려서 몸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페스트균을 터뜨리면 얼마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독가스 실험엔 드넓은 만주벌판이 유용했다. 안달 실험장의 5 내지 10m 간격으로 세워진 30여 개의 말뚝엔 731 부대의 마루타들이 묶여졌고 그들 한가운데는 독가스탄이 터뜨려졌다. 안달 실험장은 동상 실험을 위한 곳이기도 했다. 얼어 죽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마루타들은 맨몸으로 말뚝에 매어졌다. 마루타 수송을 위해 731 부대인 전용 철도가 놓였다. 만행의 예터 731. 패전 직후 731 부대는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대를 폭파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부대에 섞여 퇴각했다. 당시 동력실에선 8,000톤에 이르는 각종 세균이 배양됐고 이곳 지하동에선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사육됐다. 동물들에게 세균을 감염시킨 뒤 오염된 피에서 다시 다량의 세균을 분리해내기 위해서였다. 가장 많이 사육된 것은 쥐였다. 쥐 사육은 이시이의 형 마쯔오가 맡았고 관동군은 주민들에게 쥐 포획을 명령했다. 731의 세균전 연구는 전 관동군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페스트에 걸린 쥐를 이용해서 균을 연구했습니다. 페스트균을 사람 몸에 기생하는 12종의 이에 감염시키기도 했죠. 보다 농도 짙고 강력한 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31 부대에서 배양된 세균들은 이곳 세균 폭탄 제조창으로 옮겨졌다. 세균 폭탄 제조창에선 모두 8개 유형의 폭탄이 개발됐다. 이미 수많은 생체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균들이 폭탄의 원료였다. 731 부대가 개발한 폭탄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도자기 폭탄이었다. 앞서 철로 만든 세균 폭탄이 폭발하면서 열을 받아 세균들이 죽어버리자 도자기를 사용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풍선 폭탄 또한 731의 개발품이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전용 비행기는 세균에 오염된 벼룩과 이등이 살포됐다. 1940년 10월 영파, 수천 명이 페스트에 걸려 99명이 사망했다. 이듬해인 청태시에서 700명이 사망했다. 이 시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세균전은 이후 책양, 킹후아 등 1년간 4개 지역에서 감행됐다. 청태시를 공격하던 해 이시인은 도조 수상으로부터 공로상을 받는다.
군사 기술 발전에 공헌했다는 명예로운 대가였다. 생화학전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미 1차 대전 때였다. 나치 독일의 생화학전은 가공할 살상력을 불러왔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경비가 필요했다. 마침내 제네바에선 세균 무기의 개발과 사용 금지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조인하지 않았고 3년 뒤 소련은 제일 먼저 협정을 깨고 세균 무기를 개발한다. 2차 대전이 끝나기 한 해 전인 44년 말 연합군 내의 소련군은 일찍이 만주를 점령했다. 그들이 점령한 지역은 대부분 731의 지대들이 있던 곳. 당시 소련군은 각 지대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했다. 이들을 통해 소련은 731의 생체 실험과 세균전 자료를 미국보다 먼저 확보했다. 소련군의 포로가 된 가나자와 소호자. 생체 실험에 깊숙이 개입돼 있던 그는 731 부대의 실험 전모를 자백했다. 미국은 만주를 탈출한 731 수뇌부로부터 또 소련은 생체 실험이 이루어진 만주 현장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당시 조사 책임자는 소련 의학 아카데미의 베레즈니코프 박사. 그는 보다 핵심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731의 주요 인물들을 직접 신문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그것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2년 뒤 한국전에서 세균전을 둘러싼 미소 간의 공방은 재현된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전을 연구해온 역사학자 존 파웰. 그가 한국전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세균전 문제다. 한국전을 연구하던 그는 우연히 731 부대 관련 책들 속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한 대목을 발견했다. 같은 책의 영국판과 미국판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이것은 731 부대라는 책인데 표지만 다를 뿐 똑같은 책입니다. 이쪽이 영국판이고 이쪽이 미국판이죠. 그런데 이 영국판의 17장엔 한국전에 대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인쇄된 미국판에서는 그 장이 삭제됐습니다. 같은 17장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나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미국판에선 17장이 빠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별로 흥미로운 내용이 못 되기 때문에 뺐다고 하더군요. 사라진 17장. 소련 언론은 미국의 세균 실험 의혹을 선전했다. 미국으로선 눈에 거슬릴 법한 내용들이었다. 50년 겨울, 한국전에선 콜레라와 티포스, 천연두 등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이른 향과 상간링 전디, 肆无忌惮的 펑쾅 배판, 把战火烧到了我国的东北边疆. 세균전 논란은 세균에 감염된 벌레들이 대량 발견되거나 야산에서 제철이 아닌 세균에 감염된 조개들이 나타나는 등 세균전의 흔적들이 있다는 소련과 중국의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그들은 미국이 세균전을 했다고 몰아붙였고 선전전은 또 하나의 전쟁이 돼갔다. Within their war, there was another war. 논란은 급기야 유엔에까지 번졌다. 조사를 요청하는 소련과 그들의 상투적인 선전전을 질타하는 미국. No evidence whatever.
placed before the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or manifested in any other way on any other front throughout the world that the Soviet government has abandoned its campaign of lies regarding the question of germ warfare. 미국 내에 몇 안 되는 731 부대 전문가 셸던 해리스. 그는 요즘 한국에서의 세균전 문제와 씨름하며 관련 문서를 뒤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학자로서 느끼는 한계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세균전 문제는 해답을 내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전에서 세균전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당시의 여건인데 그것은 매우 원시적이며 의료시설이 열악했던 곳이라 한국전 초기 몇 가지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전염병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지요. 관련 자료들을 보기 전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시 공산진영의 조사 요청으로 세계평화회의에서는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두 달간 7명의 과학자들은 현장 조사와 증언들을 체록하고 이를 650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러나 니담 보고서로 명명된 그것은 이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담 보고서는 사라져버린 것일까? 넉 달간 니담 보고서를 추적하던 우리는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사라진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소유자는 익명을 요구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세균 무기 사용 여부에 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 이 보고서엔 한국전 당시의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사 단원들은 주로 중국 지역과 그 접경지대를 돌며 주민 진술을 들었고 야산에선 발견하기 힘든 대량의 사람 벼룩과 인위적인 구멍 속에 세균이 든 사과 등을 보고서는 증거로 제시했다. 7명의 과학자.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중국과 그 접경지대에서 2차 대전 시에 쓰였던 세균 무기의 흔적이 있고 그 수법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썼던 독특한 방식과 아주 비슷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전에서 발견된 균들, 그러니까 천연두나 홍역, 단저균 등은 모두 이시가 731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질병 목록에 나오는 균들입니다.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균입니다. 세균에 감염된 깃털과 곤충들은 731 부대에서 사용한 수법들. 그러나 전염병의 예사인 전쟁터에서 보고서의 증거들은 세균전이 있었다는 확증을 주기엔 충분치 못했다. 더욱이 당시는 미소 냉전 시대였고 조사단을 주도했던 소련인 베르즈니코프는 과거 만주 지역에서 731의 생체 실험을 조사,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던 인물. 그의 존재로 조사단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이시식 세균전은 또다시 한국전에서 떠들썩한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걸프전에까지 이어진다. 걸프전에 참전했다 무사 귀환한 핸든 대위.
그는 가족과 함께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햄든 대위는 결코 평안치가 않다. 걸프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햄든 씨가 걸프전에서 돌아온 뒤로 부인은 731 부대를 연구하고 있다. 남편이 앓는 병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다. 갖가지 항생제들이 쌓여가고 여러 가지 증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햄든 씨에겐 아직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심한 두통과 기억력 감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늘 열이 높고 가슴이나 어깨 위에 통증이 있는 데다 숨까지 차지요. 또 발진이 다리에서 시작되더니 몸 전체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허벅지에 생긴 이 둥근 발진은 얼마 전에 생긴 것입니다. 저와 딸에도 남편과 마찬가지예요. 딸의 경우에는 키도 몸무게도 안 늘고 늘 기침과 피부 발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걸프전 참전자들의 가족에게까지 확대되는 이름모를 질병. 그것은 미국 내 큰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That we felt we were facing at the time that we didn't have a way to deal with was the biologicals. 세균에 감염된 걸프전 참전자들과 세균전 논란. 걸프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지난해 미 중앙정보부에서는 이라크도 걸프전에서 세균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왜 참전자들은 세균에 감염됐을까? 미 세균학 연구소. 그건 걸프전 참전자들의 세균 감염을 연구한 곳이다. 연구소에선 참전자들의 혈액을 분석했다. 담당자는 가든 니콜슨 박사. 그는 지난 4년간 걸프전에 참전했던 환자들을 도맡아 연구하면서 질병의 공통된 원인을 찾아냈다. What is this, sir? Now, these are where we keep frozen samples of Gulf War illness patients, their blood that's been processed. So this is so from the soldiers? These are from soldiers. These are from thousands of soldiers. 수천 명의 혈액 표본에서 동일한 세균이 추출됐다. 추출된 세균은 마이코플라즈마, 원시적인 형태의 박테리아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어떤 세균보다도 침투력이 강하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의 핵까지 뚫고 들어가 질병을 만드는데 웬만한 조건에서도 생명력이 질기고 감염성 또한 높다. 마이코플라즈마는 포트 디트릭에서 탄저균을 배양해 나온 것입니다. 포트 디트릭은 미 육군 의학 연구소를 말합니다. 탄저균은 2차 대전 당시 731 부대에서 연구되어 배양됐죠. 탄저균 농축액과 최초의 배양액 등 미 육군은 관련된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731 부대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육군 의학 연구소.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과 세균을 연구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과거 세균전을 연구했던 곳이기도 하다. 미 육군 의학 연구소가 처음 세워진 것은 43년. 방어를 목적으로 한 세균 무기 개발이 당시의 공식적인 설립 목적이었다. 미국이 731 부대의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곳은 그 자료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저는 731 부대 자료를 분석한 많은 과학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자료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미국은 세균전 연구 프로그램에 731 부대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반절균 생체 실험 자료 리포트 A를 작성한 3명의 731 부대 조사관들은 모두 이곳 소속이었고 생체 실험 자료들은 이곳 포트 디트릭에 보관되어 왔다. 69년까지 포트 디트릭에선 생화학 무기를 개발했다. 그러나 69년 이곳을 방문한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세균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세균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트 디트릭에서 하던 연구를 미 전역의 많은 대학 연구소로 옮겼을 뿐이죠. 미국의 생화학 무기 개발은 전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를 2차 배양하면 감염성이 높은 보다 강력한 균으로 변형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731 부대에서 나온 탄저균에서 배양되어 무기화 된 것입니다. From Unit 731. 걸프전에 참전했던 69만 명의 미군 가운데 마이코플라즈마를 비롯한 생화학 무기에 노출된 환자는 대략 7만 명. 지난해 미 상원의 걸프전 보고서는 80년대에 이란 이라크전 당시 미국이 이라크에 세균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라크에 수출한 세균 목록을 보면 수출한 세균은 50여 종. 그 가운데 마이코플라즈마가 추출된 반저균이 있고 그 출처는 포트 디트릭이었다.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란과 적대적이었던 미국은 이라크와 동맹관계를 맺었다. 중동 지역의 패권과 자원을 둘러싼 8년간의 이란 이라크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이라크에 세균들을 수출했다. 이라크는 엄청난 양의 생화학 무기 저장고로 변해갔고 이후 걸프전에서 미국은 이라크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 걸프전에서 미군이 공격한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공장에선 미국이 수출했던 탄저균이 흘러나왔다. 처음 731 부대에서 배양한 탄저균은 종전 후 미 육군 의학 연구소로 넘겨졌고 미국은 탄저균을 이라크로 수출했다. 결국 731 부대의 탄저균에서 추출된 마이코플라즈마는 50년 만에 걸프전에서 세균 무기로 변한 것이다. 걸프전 증후군은 최근 참전 군인들과 접촉한 의사나 간호사들에게까지 확산돼 다시 한번 731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산 마테오시의 한 조용한 주택가. 그 한쪽엔 첨단 공학을 연구하던 한 유능한 젊은이가 외롭게 투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데이빗 파웰. 그가 실업자가 된 것은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면서부터다. 에이즈 환자인 그가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 약은 혈우병 약. 그가 에이즈에 걸린 이유는 바로 83년 이후 몇 년간이나 사용했던 혈우병 약 때문이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 인자 중 하나가 결핍돼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유전병이다.
그는 에이즈와 혈우병이라는 치료가 되지 않는 두 가지 병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에이즈에 걸린 이후 그리고 그것이 혈우병약 때문이라는 것을 안 뒤로 데이빗 파웰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들의 죽음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혈우병약으로 인한 미국의 에이즈 환자는 2천여 명. 문제의 혈우병약은 85년 말까지 생산됐다.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잠복기를 거쳐 이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사망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알파사 제품들은 모두 미국 내 감옥과 동성 연애자들로부터 나온 혈액을 썼습니다. 각 병마다에 들어있는 농축된 혈액 성분은 약 5만에서 20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얻은 혈장이 들어있습니다. 수만 명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우병약. 원료가 된 혈액은 에이즈에 감염돼 있었다. 이 문서들은 교도소에서 피를 판 죄수 중 25%가 헤로인 중독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기 또 다른 문서는 죄수들의 마약 사용 여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몇 년 동안 오염된 혈액제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리조나 형무소에서 에이즈에 걸린 5명의 죄수가 피를 팔았다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혈액 수출국이 된 것은 매혈 덕분이다. 매혈은 불결한 뒷골목에서 성행했고 헌혈이나 매혈에 대해 에이즈 검사가 강화되기까지 오염된 미국의 피는 오염된 혈우병약의 원료가 되었다. Taking the blood out for me? Yes, I have. How long ago? About a year ago. Right here? Yeah. And they wanted to do it. How much did they pay you? How much did they pay you? It was $15. $15? I done did about 15. 15 times? Why did they close now? Because it's about AIDS. AIDS? Because of AIDS? David Powell의 AJ에 걸린 문제의 혈우병약을 만든 알파 제약사. 82년 혈우병약으로 첫 AIDS 환자가 발생한 이래 3년간 문제의 약을 팔아온 곳이다. 문제의 약은 오염된 혈액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혈액 응고 인자를 뽑아내 만들었다. 그러나 한 병의 혈우병약이 만들어지는 데인 수천 명의 혈액이 섞이고 그 과정에서 에이즈균이 섞이게 되면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될 수 있다. 데이빗과 동료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몇 년째 지체되고 있다. 보다 철저히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 이들은 731 부대를 연구 중이다. Immunity by the American General MacArthur goes on to form the Green Cross Corporation and 50 years later creates Factor 9. But he was still a Green Cross executive in 1980. 알파사를 만든 것은 일본 미도리 주지사. 미도리 주지사는 731 부대 출신. 기타노와 나이토가 세운 일본 최대의 제약사다. 나이토는 당시 인공 혈액을 만들기 위해 말의 피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입했다. 전후 제약계로 진출한 나이토는 결국 에이즈 사건을 낳은 한 주범이 된 것이다. 기타노는 731 부대에서 유행성 출혈열균으로 생체 실험을 한 인물. 그는 이후
유행성 출혈열균을 원숭이에게 주입해 그 변화를 실험했다는 논문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의학계에선 원숭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행성 출혈열균이 주입되었다는 원숭이의 체온이 섭씨 40.2도. 그러나 40도가 넘는 체온에선 원숭이는 살 수 없다. 그들의 만행은 결국 전후에도 이어진 것이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데이빗과 그의 동료들은 에이즈에 걸린 혈우병 환자가 미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에이즈 감정이 징계만의 프라이버시를 원할 때의 호도가 그리스도를 할때 Oh, take it away. Oh, yeah. You hate Kuma. 일본 청년 가와다 류헤이. 이제 이들에게 같은 위험에 처한 혈우병 환자들의 아픔은 더 이상 서로 남의 일이 아니다. 몸이 마르고 온몸에 반점이 늘면서 이제 이들은 에이즈의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에선 문제의 혈우병약을 만든 제약사가 미도리 주지. 일본도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에이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 미도리 주지가 미국에 오염된 피를 수입해 혈우병약을 만들고 3년간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가와다 류헤이, 20살의 도쿄대 공학도. 그가 매일 오후에 들르는 곳은 류헤이 지원사업회다. 하루 동안에도 류헤이 앞엔 50여 통의 위로와 격려의 글이 쌓인다. 그 마음들을 읽고 일일이 답하는 일은 지난 몇 년간 류헤이의 일과다. 류헤이가 처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안 것은 10살 때. 그는 에이즈에 대한 일본 사회의 편견의 벽을 뚫고 최초로 자신이 혈우병 환자이자 에이즈 환자임을 밝혔다. 그리고는 숨 돌릴 틈 없는 일과로 아직 음지에 있는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고민했죠. 내가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면 재판을 하는데도 훨씬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류헤이가 자신의 에이즈를 공개한 뒤 일본은 에이즈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일본의 혈우병 에이즈 환자 1,800명, 사망자는 이미 400명. 문제가 된 혈우병 약은 미도리 주지사와 수입된 4개사의 약들로 85년 말까지의 생산품. 일본에서는 1985년에 이 약이 개발돼서 86, 87년도에 사용됐습니다. 일본에서만 약 2,000명 정도의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는데 바로 이 약이 가장 많이 사용됐던 혈액 제제입니다. 관련 책임자들이 처음 약의 위험성을 안 것은 이미 83년. 미 질병통제센터는 가열되지 않은 혈우병약의 에이즈 감염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후생성에선 대교대 부학장이며 내과계의 권위자인 아베 다케시 교수를 책임자로 에이즈 연구반을 구성했다. 과거 731의 생체 실험에 관여했던 그는 조사 후 문제의 약들이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도 없다고 보고했고, 환자들을 보호해야 할 국립예방연구소에선
에이즈 감염이 우려가 있는 혈액병 약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들의 은폐 사실이 밝혀진 것은 13년이 지난 96년. 731 부대 출신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다. 731이 낳은 현대판 생체 실험으로 일컬어지는 에이즈 사건. 아베 다케시는 731의 촉탁군의관이었고 일본 의학계를 이끈 국립예방연구소의 6명의 소장들은 731 출신이었다. 미도리 주지사의 나이토와 기타노는 731 시절의 부하들을 모아 그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지금 일본의 의료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731 부대의 출신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에이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많은 의료 사고의 원인은 지금의 의학자들이 731 부대원들로부터 그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센 여론에 밀린 일본 정부는 96년에야 비로소 아베 다케시를 구속했다. 미도리 주지사의 책임자들도 뒤늦게 피해자들 앞에 사죄했다. 혈우병 에이즈 환자 1,800명. 731 출신들의 은폐 사실이 없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희생이었다. 미도리 주지사를 세우고 일본 제약계에 군림한 나이토. 그의 발길은 한국에까지 이어졌다. 나이토와 혈우병약의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은폐했던 731 촉탁군의관 출신 아베 다케시는 한국에서 혈우병 치료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논문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들이 한국에 남긴 폐해는 없는 것일까?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혈우병 약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는 17명. 17명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혈우병 약의 안전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ABI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에이즈 자가진단 시약을 만든 에이즈 전문 연구소. We have now taken lots of precautions to make sure all these products are as safe as you can be and still retain potency. 국내에서 만든 혈우병약이 안전하다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17명은 어떻게 에이즈에 걸린 것일까? 일본 오사카 에이즈 사건 변호인단이 작성한 에이즈 역학조사서. 조사서에선 한국의 피해자 17명은 주로 외국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피해자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혈우병약이 문제가 된 80년대 한국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혈장 수입을 금지했고 교육과 홍보로 수입약품의 사용을 제한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약품 피해자는 외국에서 살다 들어오거나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국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제8연구인데 국내 생산이 되면서 외국 제품의 수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본보다 희생자가 훨씬 더 적은 뭐 그런 그 다양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거죠. 다행히 한국은 에이즈 사건의 큰 소용돌이를 빗겨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에이즈 사건을 유발시킨 그 약으로 우리 혈우병 환자 17명이 에이즈에 걸렸다. 그중 3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짓는 인간 실험으로 참혹한 전쟁사의 한 장을 기록한 731 부대. 50년 전 731 부대는 역사의 심판을 빗겨갔지만 731 부대의 베일을 벗기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